오늘 말씀 로마서 1장 8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봉독하시겠어요?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합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게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제목 복음에 빚진 자의 심령이 되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을 했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내 안에 거하시고 나는 죄에 대해서 육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어지고 그분을 섬기는 자가 되어지는 거. 이게 우리가 다른 말로도 빚진 자라고도 표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의 빚진 자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함을 얻은 자를 복음의 빚진 자라고 표현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복음에 빚졌다는 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 14절에 그가 말하기를 헬라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 그래요.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하는 것은 돈으로도 살 수 없고 우리의 노력으로도 살 수 없고 우리 인생을 다 드려도 절대 살 수 없는 이 땅에 모든 것을 주어도 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값없이 주셨다는 거예요. 이 값없이 주신 선물은 자유함이에요. 죄에서 자유, 사망에서 자유, 완전한 모든 결박이 풀어지는 자유, 종에서의 자유인 거예요. 죄의 종에서의 자유. 구약의 히브리 종들은 반드시 희년이 되면 노임을 받게 되어져 있어요. 희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죠. 그 희년이면 그 종살이에서 완전히 끝이 나는 거예요. 모든 문서를 다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더 이상 종이 아닌 거예요. 이게 어제 나와요. 일곱 인을 떼는 게 나오죠. 인을 하나씩 하나씩 떼는 게 계시록에 나와요. 근데 그 인을 뗄 자가 없어서 사도 요한이 우니까는 어린 양께서 그 인을 떼신다.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이 그 인을 떼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보좌에 앉으셨기 때문에 그 인을 떼시는데 그 인이 무슨 인이냐면 죄의 종의 문서라는 거죠. 계시록을 보면 그 인을 하나씩 하나씩 뗄 때에 여러 가지 환난의 일들이 계속적으로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구별되는 걸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인을 하나하나 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재난이 있다는 거예요. 환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인을 하나하나 뗐다는 것은 바로 이 종문서가 누구에게 주어졌어요? 마귀에게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마귀에게 주어졌는데 이 인이 일곱 인으로 쳐져 있고 이걸 하나씩 뜰 때마다 마귀가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서 믿게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을 때에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승리를 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십자가의 부활을 믿고 하나하나 그 모든 인이 떨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묶였던 것들이 하나하나 다 풀려져야 돼요. 인이 왜 일곱인이냐? 7이라는 숫자는 하나의 완전 숫자죠. 우리 안에 묶인 것이 너무너무 많은데 겹겹이 7겹이 묶여있는 게 있는 거예요. 죄를 깨달아도 육체죄를 회개하고 나면 우리가 알지 못했던 혼적인 죄를 깨닫게 되어지고 혼적인 죄를 또 회개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영적인 죄를 깨닫게 되어지고 이렇게 되면서 하나하나 그 꺼풀을 벗어서 우리의 회개가 육과 혼과 영의 이 회개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어떤 자범죄적인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거를 믿는 것으로 하면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데 인이 7번 벗겨진다는 걸 우리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인이 7번 벗겨지는 계시록에 그 인을 하나하나 뗄 때마다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에게 알아줘야 되는 부분이 있죠. 하나하나 그 인이 다 떨어져야 나중에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13만 4천인에 들어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 자신이 회개되어져야 되고 벗겨져야 됩니다. 이 복음의 빚진 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복음을 얼마만큼 알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 땅에서 삶을 살고 있느냐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한 것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입성은 곧 십자가에 죽기 위한 입성이고 그리고 또 부활하기 위해서 죽으신 거고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똑같은 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서 영을 가진 사람으로서 죄를 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오셨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인자됨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그가 갚아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한 것이고 그리고 그가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3일이라는 이 3은 우리가 죽고 다시 살아나는 이 사흘길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사흘길을 가서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단에 바쳤을 때 말씀을 받았을 때부터 모리아산에 이삭을 바칠 때까지 이 모든 길에서 그가 한 것은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고자 자신을 내어드리는 과정이었어요. 자기에게 이삭은 백세에 낳은 아들이에요. 낳을 수 없는 중에 낳은 아들이고 약속의 아들이에요. 그 약속의 아들을 바치러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건 약속의 아들을 바치러 지금 가고 있는 건 거예요. 아버지가 약속의 아들을 바치러 가는 거예요. 그걸 바치러 갈 때 그는 그 안에 많은 갈등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지금 아들을 죽여야 하는데 제물로 바쳐야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심치 않는 순종이 그에게 요구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섬기는 자가 되어지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 때까지 믿고 순종함으로 그 모든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하라 한 대로 그대로 행할 때에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은 죽은 자 가운데서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나를 쳐서 죽이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을 믿는 믿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내게 바치어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죠. 내게 바치어라 할 때 내 것을 하나님에 바칠 때 손이 벌벌벌벌 떨리면 이거 믿음이 없는 건 거예요. 내 것을 바치라 하실 때 주님이 정말 갖고 있는 모든 걸 바치라고 해도 내어놓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다시 되돌려 주실 수도 있는 분이시고 죽인 것 같지만 다시 살리실 수도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야 합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자신을 바치시면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럼 우리 자신을 예수님께 내어놓을 때 우리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으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믿으시면 주님이 하신 말씀이 곧 나에게 법이 되어지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친 건 사실상은 예수님을 바치는 건데 내가 열심히 죽고 내 안에서 누가 계속해서 자라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자라나서 예수님 앞에 내가 내어놓을 때 결국은 예수님 앞에 드리는 건 예수님의 생명의 제물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
산재물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산재물로 원하시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것은 영적 예배라 할 때 이 영적 예배는 영적 재물이 있어야 되고 영적 재물은 오직 예수님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빚진 자들은 복음을 가진 자라는 얘기죠. 그런 복음을 가진 자들은 예수님을 내어드리는 사람으로 내 심령 안에 예수님이 자꾸자꾸 채워져야 돼요. 예수님의 생명이 자꾸자꾸 채워져요. 근데 어떻게 채워져요? 예수님이 순종함으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고 죽은 것처럼 순종함으로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내가 죽어야 되는 건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판단을 내려놓고 내 마음을 내려놓고 다 내려놔야 돼요. 이게 죄의 올무에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는 게 죄의 올무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벗겨지는 거예요.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축복인 거예요. 근데 내 것 주고 안 내놓으려고 하고 있는데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게 예수님의 생각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내 방법을 내려놓는 게 예수님의 방법이 나타나는 거고 내 능력을 내려놓는 게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분명해야 돼요. 자유함을 얻는 건 뭐라고요? 모든 올무가 벗어지는 거예요. 내 생각은 나를 묶고 있는 올무입니다. 나는 이래. 이건 이런 거야 라고 나름대로 그 살아온 모든 세월 속에서 내 속에 머릿속에 입력된 내 방법, 내 지식, 내 의 이것들이 나를 다 묶어놨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배운 어떤 것들, 이런 것들이 또 나를 갖다가 이런 거야 라고 묶어놨어요. 그래서 그것을 입으로 말해요. 근데 나를 내려놓을수록 이 올무가 벗겨져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는다는 건 뭐예요? 올무가 벗겨지는 거구나. 이건 나를 내려놓을 때 벗겨지는 거구나. 결국은 나를 내려놓는 건 나를 자유케 하는 거구나. 내 생각이 올라오면 빨리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3일 길, 나도 거기에 같이 동참해야 되는 3일 길이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게 해서 간 그 순종의 길이기 때문에 그 모든 길은 그냥 순종인 거예요. 순종.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다시 예수님 안에서 부활할 때까지 뭐만 하면 된다? 순종. 그래서 복음을 가진 사람은 이와 같이 순종만 하면 돼요. 그런데 복음에 빚진 자들을 예수님이 예화를 준 것이 마태복음 18장에 나와요. 근데 마태복음 18장에 어떤 얘기가 나와요? 만 달란트 빚진 자와 백 데나리온 빚진 자를 말합니다. 만 달란트, 어마어마한 돈인데 이거를 탕감을 받았어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건 어마어마한 우리의 많은 죄.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우리는 완전 죄악 덩어리예요. 이런 죄악 덩어리가 없거든요. 근데 이거를 죄 없다 하셨어요. 나는 너의 죄와 너의 허물을 다 도말했다. 무엇을 위해서? 나를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다 도말해버렸다. 하나님은 구원자라는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를 다 자유케 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신 거예요. 그래서 만 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받는 말을 해주시는 거예요. 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백데나리온 빚진 자기 동관을 감옥에 가두니까 마태복음 18장 34절에서 34절에 바로 이 만 달란트 빚진 자를 감옥에 가두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네 동료를 네 형제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불쌍히 여기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빚을 너도 도로 다 내놓을 때까지 나가지 못한다고 감옥에 오히려 갇혔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신 말씀 우리 마태복음 18장 35절을 한번 같이 봉독하시겠어요? 마태복음 18장 35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라고 말했거든요. 빚진 자는 예수님께 빚진 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사랑을 입은 자예요. 사랑을 입어서 나의 모든 죄를 다 그냥 벗겨주시고 그냥 죄 없다 그냥 인정하기로 작정을 하신 사랑이에요. 값없이 주신 은혜예요. 그러니까 너의 마음에 형제들을 또 용서해주라. 이게 뭐냐? 묶임이 없게 하라 이 말이거든요. 내가 너를 이렇게 다 풀어주고 있는데 네가 형제를 미워해서 다시 묶음을 가지면
이건 하나님의 풀어진 자유케 하신 은혜를 무효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용서해라 라고 생각하시지 마세요. 용서하려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완전히 풀어준 것을 네가 다시 묻지 말라 이 말이에요. 누가 어떤 짓을 했던 나에게 어떤 말을 했던 나는 너를 완전히 자유케 하기를 원한다. 그러고서 행복하고 기뻐하고 복된 자가 되게 하기를 원한다. 거룩한 자가 되게 하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이렇게 다 풀어줬으니까 다시 묶이지 말아라는 거예요. 내가 형제를 미워하면 미움에 묶인 거예요. 원망하면 원망에 묶인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면 묶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이렇게 자유한 것처럼 너도 형제를 자유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형제를 마음으로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육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음. 중요한 건 우리 마음에 묶임이 없도록 용서하라. 그걸 말하시고 있는 겁니다. 빚진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형제를 무조건 용서해야 돼요. 근데 이 용서를 할 때 죄를 졌는데 용서를 해. 그 심한데 용서를 어떻게 해? 이게 아니라 뭘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묶이지 않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세요. 절대 내 안에 그 어떤 것도 묶이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시면은 용서가 조금 쉬워질 거예요. 여러분 안에 묶임이나 매임이 있습니까? 무조건 놓으세요.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는 예수님께 빚진 자니까. 예수님께 왜 빚졌다고 말을 하지? 예수님은 그냥 값없이 선물로 준 건데 왜 빚졌다고 말을 하나? 누군가에게 값없이 뭔가를 굉장한 걸 받았어요. 그럼 여러분 빚진 심령 들어요? 안 들어요? 들죠. 만약에 집을 다 준비를 해놓고 아무것도 살 필요가 없이 딱 들어가서 살기 쉽게 누가 이걸 다 해줬어. 그리고 그 안에 없는 게 없어. 다 먹을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어. 그걸 그냥 거저줬어요. 그럼 그 집에 살면서 내내 그분한테 감사해야 안 해요? 감사하죠. 그리고 빚진 마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그분이 해달라 그러면 다 해줄 거예요. 뭐든지 말씀만 하시옵소서 하지 않겠어요? 육체에 우리가 많이 그랬다면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뭐든지 내 걸 아낌없이 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한테 주신 이 은혜가 여러분한테는 그렇게 마음에 안 와닿는가 봐요. 예수님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내 목숨도 아끼지 않고 드리겠나이다 할 만큼 그를 위해선 충성된 자가 되어진다면 나를 완전히 자유케 하신 그 은혜를 입은 자인데 왜 내가 다시 매일 길을 기뻐하냐 이거죠. 자유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기쁜 소식인 거예요.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 기쁜 소식인 거예요. 거지 왕자 얘기가 복음하고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나에게 완전한 자유와 완전한 부귀영화를 다 주셨는데 이거를 누리지 못하면서 아직도 내가 거지인 줄 아는 거. 이게 믿는 자들이 하고 있는 착각이에요. 다 주셨어요. 예수 이름 안에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셨죠. 어쩔 때?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은 이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로 삼으셨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는데 그분은 왕 중의 왕, 주 중의 주, 이 세상의 만물을 다 다스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너는 내 것이라. 그리고 내 품에 딱 안아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너를 존귀하다. 너는 보배로다. 그렇게 하는데 나를 보배롭게 여기지도 않고 존귀하게 여기지도 않냐고 나를 다 풀어줬는데 자꾸 내 생각에 나를 매이는 거야. 마귀에게 속아서 매여요. 복음에 빚진 자는 절대 모든 것에 매임이 없어야 해요. 자유케 하셨으니까. 그래서 형제도 용서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을 내가 배불리 날마다 인식하셔야 돼요. 분명히 사랑을 주셨고 그 사랑은 죽기까지 주신 사랑이고 그 누구도 나를 위해서 죽을 사람은 없는데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만큼 나를 사랑하시는데 이 사랑을 인식하지를 못하고 이 사랑을 내가 받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의 빚진 자라는 심령이 된 사람은 아는 사람인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사람. 근데 십자가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대. 그거는 그냥 어떤 사건이야. 그리고 나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어. 내가 자유함과 모든 얽매임에서 놓임을 받는
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구원을 경험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머리로 지식으로 구원받았다고 믿는 게 복음을 받은 자가 아니라 그 복음 안에서 나는 자유함을 누린 자가 되어야 복음을 가진 자예요. 다 주셨어요. 예수님 안에서 다 주셨어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 주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주의 소유된 백성.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는데 이거를 믿고 구하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믿고 구하는 대로 주시는 거예요. 복음을 가진 사람은 복음의 빚진 자가 되셔야 하는 거예요. 복음의 빚이셨습니까? 통째로 다 받았는데 이걸 누리고 있기 때문에 늘 예수님 앞에 감사하고 늘 예수님 앞에 빚진 기분이고, 그래서 뭔가를 예수님을 위해서 기쁘게 해드리시고 뭔가를 예수님을 위해서 갚았으면 좋겠고, 이 마음이시냐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세요? 그렇다면 기쁘게 하기 위해서 찾는 자가 되겠죠. 복음의 빚진 자라면 나에게 그 복음을 주신 그분을 기쁘시게 할 게 무엇인가? 찾는 자가 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됩니다. 복음의 빚진 자는 자유한 자요. 그 자유함을 누리는 자요. 복음을 주신 예수님과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간절히 찾고 구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왜?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복음의 빚진 자는 내 기쁨을 위해서 사는 자예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자예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자야 되는 거예요. 내 기쁨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자예요. 바울이 이 복음을 가진 자로서 어떻게 했느냐. 그가 고백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능력이 됨을 말하고 있어요. 15절에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이 로마서 10장 11절로부터 13절까지, 로마서 10장 11절로부터 13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랬으니, 여러분 무조건 그분을 믿으시면 돼요. 그리고 거기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데는 차별이 없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로마인들에게 내가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로마에 있는 너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이 말은 복음이 유대인의 것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것도 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가 빚진 자라고 할 때 어떤 자에게 빚진 자라고 했어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나 다 내가 빚진 자라. 하나님의 이 진리의 복음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내가 야만인에게도 이걸 전해야 되겠고, 무식쟁이한테도 전해야 되겠고, 종에게도 전해야 되겠고, 어리석은 자에게도 전해야 되겠고, 이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라는 걸 지금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에는 차별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 서로가 차별하면 안 돼요. 복음은 차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역시 내가 사람들을 절대 차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식이 얼마나 있든 돈이 얼마나 있든 아니면 무식하든 어리석든 차별이 없이 똑같이 사랑하시고 똑같이 하나님은 그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은근히 우리 마음에 차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차별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우리를 언제 사랑했어요? 우리가 행동을 잘했을 때 사랑했어요. 죄인일 때.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아직 죄인된 짓을 많이 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뭔가가 미운 짓을 해도 그 사람도 묶인 거거든요. 그 사람이 묶여 있는 것은 곧 내가 자유함을 얻은 것을 그 사람에게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마태복음 18장에 그 형제를 사랑하는 건 내가 풀려졌기 때문에 그도 풀어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복음 전도는 뭐예요? 내가 풀린 것을 그 사람에게 가르쳐서 그도 풀리게끔 하는 거. 이게 전도죠. 내가 먼저 풀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자유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복음에 빚진 자는 그 다음에 다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요.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내가 차별이 없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차별이 없다고 하고 나서 그가 뭐라 그랬냐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했어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능력이라. 16절의 말씀이죠. 근데 그것이 먼저는 유대인이요 그리고 헬라인이겠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들을 구원했고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헬라인들 또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도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했거든요. 왜 능력이에요? 왜 십자가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능력일까요? 골로새서 2장 14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모든 통치자와 권세 있는 자들을 다 무력화시키고 그들을 이기셨기 때문에 능력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은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거든요. 마귀를 멸했고 승리했기 때문에 능력인 거예요. 십자가가. 그러면 그 십자가가 나에게 능력이 된다라는 것은 모든 권세와 능력자들을 다 멸하시고 이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묶이거나 더 이상 매일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면 그 십자가의 능력을 내가 가진 것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능력을 내가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 그랬거든요. 예수 이름에 주셨어요. 그 이름은 마귀를 이긴 이름이고 모든 권세를 다 이긴 이름이거든요. 무력화시켰다 그래서 능력이 없게 만드셨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가진 자는 예수님이 다 준 걸 알고 누리는 빚진 자라는 건데 거기에 능력인 거예요. 세상을 다 초토화시킨 능력, 그걸 나한테 그냥 주신 거예요. 복음에 빚진 자 기분이 드십니까? 내가 그 능력을 사용할 때 누리면서 내가 그냥 거저 받았네 싶어야 되잖아요. 믿으면 예수의 이름을 명령하면 일어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신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나는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서 나로 딱 돌아오거든요. 내가 아니라 나는 복음으로 다 가진 자, 주 안에서 주신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 능력을 내가 믿으면 능력을 사용할 줄 아는 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래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17절에 말했어요. 복음을 가진 사람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니까 여러분의 삶에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의가 나타나면 불의가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거죠. 죄에서는 완전히 자유함을 얻고 의로 사는 자가 되어지니까 믿음을 갖고 예수님의 그 의가 나타나니까 계속해서 의로 살고 계속해서 의를 나타내는 순종하는 삶을 살 때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되어지니까 믿음이 더 강건해져서 믿음이 날로 더 굳건해진다 이거죠. 바울이 나는 복음의 빚진 자로다 캐놓고 나서 자기가 얼마나 수지맞은 자인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믿음의 삶을 사는 자라는 것을 이가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믿게 하신 것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의가 된다는 건 불의가 관계가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묶임이 하나도 없는 거. 완전히 다 풀어져서 오직 의 안에 사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 능력으로 사는 사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의로 사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복음으로 의인이 되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데, 그렇다면 복음으로서 죄를 탕감받아서 빚진 자의 심령이 된 이 바울이 말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가 8절에 말씀하기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로마인들의 믿음이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는 것을 감사한다라고 말했어요. 바울이 로마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 전한 것이 그들에게서부터 나타나고 거기서부터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졌다라는 거죠. 그것을 감사한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믿음을 가진 자요. 내가 그래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그것을 믿고 그 사람에게서 그 믿음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결실이 맺어지고 있는 것을 보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가 그 복음을 열심히 전해서 로마인들에게도 전했고 다른 자들에게 전한 것처럼 이 로마인들에게도 전했는데, 그로 인해서 그들의 믿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됨으로 인해서 더 확산되어지는 걸 말하고 있잖아요. 복음의 빚진 자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확산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이 자유함을 얻은 것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알고 기뻐하고 자유함을 얻어서 얼굴이 꽃처럼 피어나는 걸 보고 어떻게 그렇게 얼굴이 이뻐져요. 그렇게 어떻게 이렇게 날마다 기쁘고 행복하세요. 아, 예수 믿어서 그래요. 예수 믿어도 얼굴이 우그러진 사람들이 옆에 천지인데 이분은 뭔가 다르구나. 여러분을 통해서 이와 같이 확산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구절에 보니까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이가 지금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빚진 자의 심령이 된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의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 모든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내가 복음의 빚진 자라면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일하시도록 내어드려야 돼요.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도록. 그래서 성령님께 물어야죠.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이거는 뭐예요? 그렇게 물으셔요. 주님이 나로 할끔 내 안에서 일하시도록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잖아요. 요한복음 15장 26절의 말씀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성령님이 증거하게 하시니까 내가 증거할 게 아니라, 내가 복음을 확산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도록 맡기면 그분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구절 뒷부분에 보니까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그랬죠? 그리고 10절에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에게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이가 항상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들을 만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쉬지 않고 주님 앞에 기도를 하지만 주님이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일을 하게끔 하시는 그 뜻 안에서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뜻대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내 임의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그 뜻 안에서. 그러니까 로마에 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금 가기를 원해서 간구하면서 하나님이 길을 여셔서 가게 하실 때를 기다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언제 갔어요? 묶여서 죄인처럼 갔어요. 어떤 방법으로 가든 하나님은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을 사용하셨음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들어서 복음의 빚진 자가 되게 하길 원하시고 그 복음을 많은 사람에게 전파하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나는 자유하셔야 해요. 모든 묶임에서 벗겨지셔야 합니다. 세상에 어떤 재난과 어떤 환란이 있어도 아, 이게 지금 인을 하나씩 하나씩 띄는 작업이구나. 그러니까 나는 더 자유함을 누리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코로나로 두려웠을 때 여러분은 묶임이 없으셔야 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염려, 걱정이 없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이런 재난이 와도 나하고는 관계 없는 만큼 나는 정말 자유한 자가 되어짐을 내가 스스로 믿고 또 경험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보여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인이 일곱 번 띄어집니다. 계시록에 일어나는 재난이 이 땅에 다 일어날 거예요. 일어날 겁니다. 그때마다 나는 두려움 없이 자유하시느냐라. 복음이 비친 자는 두려움 없는 자유를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이 얼마만큼 벗겨졌는가를 경험하셔야 하는 거예요. 얼만큼 내가 매임이 없는 자유함을 누리는 자인가 그거를 경험하시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주님이 애굽의 열 가지 재앙을 하는 동안에 이스라엘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한 것이 우리에게 표징입니다. 중요한 건 내가 믿느냐는 거예요. 정말 복음 안에서 내가 그 복음을 내게 주신 하나님을 믿느냐, 어떻게 주셨느냐, 무엇을 주셨느냐, 그리고 나는 이 복음을 받은 자로서 어떤 삶을 사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뜻 안에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분의 뜻에 맡긴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자유합니다. 어떤 일을 맡기셔도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은 오중 사역을 말하는데 12절에 뭐라 그러죠? 그 모든 것이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어떤 사역을 하게 하든 무슨 일을 하게든 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쓰시는데 그 때가 다르다는 거예요. 요 때는 요렇게 쓰시고 저 때는 저렇게 뜨시고 그 때마다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기도의 양이 있어요. 그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각자에게 주어진 기도의 양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갑자기 기도를 많이 하려고 애쓸 것도 없고요. 때마다 때마다 주님이 요구하는 기도의 양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기도가 뭐예요? 주님이 기도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자꾸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리고 기도할 마음을 주시거든요. 뭔가 마음이 기도할 마음이 자꾸 드는데 못하고 있어. 그러면 주님이 계속 사인을 주고 있는 거예요. 기도의 양이 안 차서 더 해라고. 그리고 기도가 끊어지고 시원하면 그게 양이 찬 거예요. 말씀으로 나아가면서 그 믿음이 자라감에 따라서 기도의 양도 늘어나요. 그리고 그 기도의 양은 곧 뭘 말하는 거예요? 주님과의 교제가 그만큼 깊어지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과 더 깊어져가며 주님 안에서 더 자유함을 누려가는 거. 이게 더 많아질수록 그 기도가 완전히 맡겨지기 때문에 더 기도의 양도 늘어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맡겨진 자는 갈수록 점점 더 자유하면서 더욱더 주님의 이끌림을 받으니 기도의 양도 점점점 늘고 그렇게 되더라. 11절에 보니까 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이유가 뭐냐.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그들의 영혼이 믿음으로 견고하게 하려고 은사를 나눠주기를 원한다 그래요. 은사를 각자에게 주시는데 이 은사는 저 사람이 가진 은사 내가 갖고 싶고 나도 그 은사 갖고 싶다고 생각하시지 마세요. 은사는 이렇게 줬다가 더 일을 많이 시킬 땐 더 불어나게 하시고 근데 이게 다 이미 들어와 있어요. 우리 안에 성령님 안에 모든 은사가 있죠. 고린도 전서 12장 4절에서 7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기여 어떤 은사를 주시고 어떤 일을 시키시기 위해서 예언을 하실 때 있어요. 근데 예언은 바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언은 한참 후에 일어날 일을 미리 얘기를 해주세요. 근데 이 예언은 또 성취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순종하지 않으면 성취가 안 돼요. 그런데 한참 있을 일을 예언을 했는데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거 될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그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 이렇게 될 때까지 단계적으로 하나하나 주님이 훈련을 시키면서 조그만 일부터 부엌 설거지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하면서 훈련을 시켜 오셨다는 거예요.
나를 낮추고 은혜를 받은 거를 가지고 섬기면서 하나하나 훈련할 때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섬기는 마음이 있는가를 훈련시키시면서 순종을 보시고 양육을 시키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직분이 바뀔 때마다 은사가 더 추가되더라는 거예요. 증가되어져요. 여기서 지금 뭐라 그랬어요? 은사를 주는 성령은 다 같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다 같으세요. 근데 성령님이 요만큼 쓰임 받을 때는 거기에 합당한 은사를 주고 그곳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일을 맡기게 될 땐 거기에 또 합당한 은사가 나타나고 이렇게 나타나지기 때문에 기름 부음이 증가되어진다는 걸 아셔야 돼요. 지금 바울이 이 로마인들에게 가서 그들의 기름 부음을 더 증가시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로 하여금 뭘 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우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각각의 직분이 다르지만 성령이 주시는 은사는 다르지만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함께 어우러져서 그 모든 일을 하도록 각각이 다르게 임하지만 각 사람을 하나님이 다루고 계시고 하나님이 양육하시고 성령의 은사를 각각에게 기름 부음을 점점 더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여서 할 때는 또 이렇게 모이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나중에 각각 또 다른 그룹을 만들어야 되는 지도자가 될 때는 그때까지는 이렇게 모였을 때 가끔 은사를 가지고 하게 하지만 가서는 또 거기에 맞게끔 신령한 은사를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각자에게 나누어 주셔서 한 몸에 지체가 많지만 역할이 다른 것처럼 우리가 각각의 역할이 다르게 주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잘 아셔야 되는 거. 우리가 한 몸인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나라요 한 백성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모였을 때는 한 뜻을 위해서 한 믿음으로 한 성령 안에서 함께 이 모든 일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의 믿음이 우리 서로에게 위로를 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믿음을 보고 시기 질투하면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서로에게 저 사람이 믿음이 지금 자라나고 있으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내 몸이 자라나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믿음이 자라나는 걸 보고 감사하고 또 누가 하나 이렇게 쓰러졌어 그러면은 같이 기도하면서 세우면서 왜냐하면 내 몸이 같이 세워져야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같은 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될 것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13절에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이가 바라고 원하는 건 로마에도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도록 가기를 간절히 원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할 때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기 위해서 누구를 전도를 해서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했으면 그 영혼을 만나기를 원할 때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길 위해서 그리고 그 안에서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는 걸 보고 내가 또 기뻐하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는 거 이게 빌립보서에 나타나고 있어요. 복음의 빚진 자의 심령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를 빌립보서를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라는 말을 해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매를 맞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기 상태를 말하면서 오히려 이것이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기를 원한다. 진전이 되기를 기뻐한다. 바울은 모든 삶의 초점이 하나님의 뜻에 있어요. 복음에 빚진 자는 나의 모든 삶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진다?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야 돼. 13절에 보니까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와 밖에 사람들에게 나타남으로 인해서 매임으로 인해서
14절에 보면 더욱더 담대히 복음이 전파되어졌다라는 걸 말하고 20절과 21절 말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려 하느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뜻에 맞춰진 자는 두 번째 지금 이가 뭐래요? 아무 일에도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부끄러움을 당할지라도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담배. 왜? 살든지 죽든지 그 몸에서 누가 나타나길 원해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기를 원해서 예수님의 것이니까. 그래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여러분 복음에 빚진 자 안에는 심령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사셔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죽는 것도 유익한 그리스도가 나타나니까 난 죽어도 살 거니까 살든지 죽든지 오직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원하는 마음 초점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 있고 나는 하나님 것이라는 것에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27절에서 28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것과 뭔가 하니까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그리고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라고 말해요. 뭘 말하고 있죠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전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기 위해서 협력해야 될 걸 말해주고 있어요. 복음에 빚진 자는 협력하기 때문에 형제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고 모두가 함께 기도하면서 그를 세워가서 내 몸을 세워가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가고 나를 세워가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28절에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즉 마귀에게 두려워하지 않는 소리를 듣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지는 일이 없기를 원한다. 다시 매이는 일이 없기를 원한다. 정말 자유하는 자이기 때문에 다시 매일 일도 없고 두려워할 일도 없이 그 복음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이 나타나는 걸 우리가 서로 보고 서로 기뻐하고 서로 힘을 얻고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세상에 있는 자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이지만 우리에게는 구원의 증거이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구원의 증거가 된 것을 우리의 삶에서 나타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29절 보세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어떤 고난 속에서도 진정으로 기뻐하고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복음에 빚진 자의 심령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1장 3절로부터 5절의 말씀을 보면 오늘 로마에게 한 말과 같은 말을 해요.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또 간구할 때마다 이 무리를 위해서 항상 간구하고 기쁨으로 간구하고 복음을 해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라는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질 때 다른 사람이 복음에 참여하는 것을 보고 내 마음이 기뻐야 돼요. 그리고 서로를 돌아보아서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4절의 말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돌아보아서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하고 기뻐하는 거. 사도 바울이 복음에 빚진 자가 어떠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심령은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춰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심령은 완전히 자유하는 심령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이 맞춰져서 그 뜻대로 맡기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뜻대로 맡기고 기도하니 모든 순간에 항상 성령님이 일하게 하시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행함으로 나는 늘 자유하는 심령, 평안과 안정된 심령. 그런 사람은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간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삼일길을 가는 거예요. 죽은 자입니다. 이제는 다시 살 날을 향해서 믿고 순종함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가신 것을 빌립보서 2장 5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말해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고 했거든요.
그가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 있는 자들, 모든 자들이 다 그 권세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릎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것, 존귀함을 얻게 된 거예요. 복음에 빚진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이 땅에서 존귀하게 만드십니다. 왜?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자로서 뜻을 하나로 마치십시다. 생각을 하나로 마치십시다. 마음을 한 마음으로 마치십시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아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주님이 신령한 은사를 각자에게 주시는 대로 서로를 섬기며 나아갈 때 이 은사가 날로 더 증가되어져서 여러분이 다 저처럼 이제 곳곳에서 무리무리를 가르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